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내일장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0.8%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 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은 뭐, 간단하게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또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조금 베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수급만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잠깐 보시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전일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마찬가지 연기금에서는 3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10월 5일부터 올 화수 연속적인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하는 부분이고, 자,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이두 가지 분야가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예상의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 우리가 매출액이 65조, 이게 어제 봤던 내용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11조를 지금 기대한다고 했죠. 만약 이거를 지금 돌파해서 더욱더 많은 실적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바닥 권역에 대한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조금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운용사, 투신에서 지금 들어오는 이 물량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 권역에 대한 가격이라고 해석했을 때, 만약 삼성전자의 실적이 긍정적 발표가 된다, 그럼 SK하이닉스도 등달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9월달 하락에 대해서 그에 따른 이제 반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종목군들도 그렇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자, 지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렉트로 음봉만 꾸준하게 뜨면서 빠져버렸거든요. 그 인위적인 자기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음봉만이 뜨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일단 과도한 하락이었고, 이 24일과 25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여기가 저가군요. 저점으로 형성되고 하루 이틀 이후에 상승으로 변곡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연기했다는 것은 악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 과도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현재는 나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응한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기대해 볼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만 좋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주 움직임들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워드, 실적이라는 키워드와 그또한 가지 뉴딜 펀드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대체하도록 하겠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보시면, 자, SNU하고 KC 코트렐, 그리고 옵트론텍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CD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CD 안에서도 증착 장비 관련인데요. 이 업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SFA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균 단가는 약 10,000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 가격대고요. 오랫동안 보유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이 저는 SNU라고 판단하고요. 이번에 상승은 의미를 둘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KC코트렐인데, 자,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환경전문업체로서 지금 바닥권역부터 현재 바뀌어 나가는데요. 아직까지 그린뉴딜 관련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든지 탈황 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큰 변화 가능성을 좀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트론텍인데요.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요번에는 다시 한번 더 시세를 강하게 뽑아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이 옵트론텍이 지금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업황이 바뀌는 부분을 판단했을 때 옵트론텍도 점유율이 좀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오늘 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방송상에서의 수익률도 보여드렸고, 실제 매매했던 계좌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뭐 우리가 충분히 2,200만 원으로 우리가 3,800만 원도 벌수 있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3월달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요. 대신 매매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고, 그리고 종목만 선택을 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할인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할인 이벤트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는 기분 좋은 선택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하시면 이제 7일 연장, 그리고 직접 결제하신 3일까지 총 10일 동안 연장 서비스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23490-4646번이나 또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개방송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던 노하우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